자, 네 번째 단계는 2층 면까지, 1층, 2층 면까지 같은 색깔로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공식이 일단 긴 옷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윗면을 볼 텐데요. 노란색보다는 일단은 요 각국 지점의 다른 색깔,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먼저 찾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주황색밖에 없기 때문에 주황색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이 위에 보이죠? 파란색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지금 파란색이 많은 쪽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요. 네. 그리고 돌, 그 다음에 올은 이쪽. 파란색이 많은 쪽으로 올립니다. 돌을 다시 반대로 돌리고요. 그리고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쪽이나 이쪽이 흰색이 가는데 또한번 돌을 돌려야 합니다. 돌, 네. 이렇게요. 네,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요. 네.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부터 먼저 연두색, 빨간색에서 네, 연두색으로 이렇게 길게 옷장 한 상태에서 빨간색 위에 보고 빨간색이 많은 쪽,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으니까 적은 쪽으로 돌립니다. 돌을 올릴 때는 많은 쪽으로 올리고요. 다시 돌리고요. 그리고 다시 내리고요.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게 이어서 또 돌을 돌려 한번더 합니다. 네, 3단계에서 했던 자, 이렇게 해서 네, 맞았죠? 그 다음에 또한번또 돌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이쪽이 많으니까 반대로 돌래, 그리고 다시 이어서 돌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요. 요거 맞춰줘야 되겠죠. 요거 네. 또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겠네요. 또 찾아보면은. 네, 여기가 딱 보이네요. 그죠? 또 보이죠? 네, 노란색보다는 먼저 다른 색을 먼저 찾습니다. 주황색 네, 이렇게 하고요. 연두색 이쪽이 많으니까 적은 쪽으로 돌래 그 다음에 이어서 돌래 이렇게 해주면은 각면 이렇게 2층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